저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뭔가를 받았습니다. 어? 어디 갔어? 여기 있었는데. 어머니? 어디 있어요 이거? 여 그거 있잖아. 아, 여 순간 나왔네. 아, 맞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아, 이거 잘 안 보이죠? 후레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내 유튜브 진짜 큰일 나요. 저 안 돼. 보냅시다. 보내야 돼. 저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진짜 이거는 나중에 잘못되면 내 큰일 나. 이거 진짜 큰일 난다니까. 엄마가 그 뭐라고 주는 게라? 사는 게라. 어? 사는 게라. 사는 거 아니잖아. 사는 게라. 아줌마한테 물어볼까? 어. 물어본데. 응. 4만 원. 응. 3만 5천 원. 3만 정확하게.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응. 그럼 7만 원 진대물 받은 거네. 우리 어머니가 받은 뇌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뒷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달골 생존기는 망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우리 어머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거는 괜찮나? 아, 아줌마가 누구한테 보내라 하면 그건 상관없어. 아줌마가 왜 보내도 키요? 아니 누구누구한테 해갖고 뭐.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그거 알지, 보내야 되지. 어머니 아줌마한테 받은 거죠? 어. 깨값 안 줬죠 어머니?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들한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깨를 받고 고추를 홍보했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줌마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유튜브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아줌마. 아줌마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깨 그 갖다 주고 가셨죠? 그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안 줬다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안 받았다 하면 되지. 아줌마 전부 다 이렇게 전화 받으면 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 300건 팔았는 것 같아요. 300건 파신 것 같아요? 팔았는 것 같아요. 원래 유튜브 찍고. 유튜브 찍고요. 그래도 또 추석 세고. 예. 또 보내달라 한 사람도 있고. 있고요. 지금 이제 택배가 이제 내일 복잡하니까. 지금 이 꽃은 좀 상태가. 이건 안 좋은 거. 좋은 거 저어지려야지. 이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은데 조그맣다고. 이거는 이게 좋다고. 이게 크고 이래야 좋은 거거든요. 좀 작아도 이렇게 다 빼는 거예요? 좀 작고 요런 이제 좀 쪼그라하잖아 그지요? 예. 이런 게 이제 상품이 안 되니까. 상품이 안 돼서요. 예. 하자 있으면 무조건 다 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고르는 거예요. 이거 다 골라야 되지. 고르는 데 시간이 많이 가요. 널고 내고 하는 날에는 또. 아, 6시간. 잠도 못 자고. 그 농사 이제 겨울에 조금 논다 보이시면 농사철에는 배로 힘들어요. 그렇죠. 예. 한 3물 정도 돼요? 거기는 2물째 따고 있어요. 아직 둥을 이래요. 꽃을 많이 하니까 자주 못 따지. 그 이제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문의하는 사람. 예, 추석 세고 주문할게요 가는 사람도 많고. 추석 세고요. 네. 다른 데는 벌써 한 세물 따는데 거기는 왜 둥을째 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요. 추운 지방이니까 추가 늦게 심었죠. 봄에 썰어오니까 겁나가지고. 5월 달에 심잖아요. 그러니까 예. 꽃이 늦대니까 이제 둥을 따는 거, 둥을 짓다는 거. 아, 네. 그러니까 저쪽 남도 지방은. 따신 지방은 벌써 거의 다 땄대요 꽃이. 아,
경상도 북부 네. 지방은 좀 이거 원래 좀 추운 지 많잖아. 예. 그래도 그래가지고 사과가 맛있다고 그러죠. 사과도 맛있고 고추도 네. 영양고추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맞아, 영양고추는 그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하니까는 매나 여기가 그쪽 지방이잖아요. 그렇지 뭐 여기 바로 옆에니까 영양도. 예, 그렇지 뭐 작다고. 예. 좀 작다고도 빼고 약간 뭐 흠미따고도 빼고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사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좀 돈 덜 받고 팔고 요거는 이제 상처를 이제 좋은 것만 빼는 거죠. 아 맞고 반들반들하잖아 그치? 이거 하고는 틀리잖아 그치? 그 소비자들이 껌딱껌딱 한데 이게 보기에는 약간 껌물이해도 빻아놓으면 고춧가루가 빨간 게 좋거든. 아. 근데 모르시고 자꾸 빨간 고추를 보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게 빨간 거는 정품이 아니라니까. 말라놓으면 좀 노라 이렇게 누리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햇빛을 많이 못 보고 그늘에서만 자라는 거고 요런 거는 이제 햇볕도 보고 확실히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빨간 거는 소비자들이 볼 때 빨간 거는 그거는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르고 그걸 사다가 빠 보면은 막같이 고춧가루 허옇다 하더라. 그래 이게 지금 이게 고추가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말하자면 노래이라 한대요. 우리는 노래이라고 하품으로 빼잖아. 지금 이 고르는 고추는 그 택배를 안 보내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안 좋은 거라 가지고. 아니 이거 말고요. 이것도. 택배를 안 보내요? 네, 택배 저 두 번째 따는 거 좋은 거 그것만 이제 저 포장 많이 해놨잖아. 파는 거는 이제 택배 보내는 거는 넌 색도 잘 나고 달고 맛있고. 아 그러면 가루가. 품종이 좋은 것만 보낸다는 거예요? 네. 택배는 거치 않고 하는 거 저게 전에부터 맛있다 하더라고. 뭐 이런 걸 보내면 대부분 소비자들이 아는데 보낼 수가 없잖아. 이거는 이런 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 우리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꽃을 택배로 보낸다는 거예요? 흙물도 닦는 거. 그러니까 한번 이제 좀 쭉. 그 저번에 그걸 열어봤는데 갑자기 닫아버려가지고 꽃을 못 봤다고 자꾸 꽃을 좀 보여주지 자꾸 이카더라고. 아유 이 꽃은 너무 많이 쌓인 거 아니에요? 이만큼 넣어놨어. 그러면 이거 지금 아줌마 다 고른 거예요? 예. 예? 예. 아저씨가 새로 한번 골랐는데 내가 새로 또 골랐어. 아~ 그러니까는 이거 도물질 닦는 거는 씨도 별로 없고 이게 가죽이 두꺼워서 가루가 많이 나고 김치하면 색이 그렇게 빨갛게 이쁘게 잘 나는 이거요? 예, 도물질 닦는 고추가. 그래서 소비자 하신 분들이 자꾸 도물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 아. 반품은 한 이걸 한 건도 안 들었는데 홍고추를 보내가지고 조금 상했다 하더라고. 홍고추가 그래서 생고추 말씀하시는 뭐. 거죠? 예, 네. 홍고추를 그 저번에 택배 그렇게 밀리는지 모르고 받아가지고 그 경산에 고춧가루 사는 아 여기요? 성질 급하신 분 댓글 달았다 하면 댓글 지워졌어요? 아 이분요? 네. 이분한테 하나 보내고요. 네. 그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예. 골라주세요. 또 많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 거예요? 어? 김순자 우리 어머니 이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청량 열근 이분한테 이분요? 네. 어 우리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거 보낼게요. 네. 유튜브로 고추를 판매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생각하죠. 그렇게 홍보하기. 그거 유튜브가 아니면 이걸 알릴 수가 없잖아. 아,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